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W221죠 S500 롱바디 차량입니다. 자, 현재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뒷자리에 상당한 이런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큼지막한 이 모니터가 양쪽으로 순정품입니다. 사제가 아니고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버튼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뒷좌석까지도 메모리 시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스위치는 시트를 이렇게 뒤로 눕힐 때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시트가 지금 뒤로 누워지죠. 자, 반대로 다시 이렇게 넣고, 자, 등받이도 됩니다. 등받이까지 이렇게 전동식으로 움직여 주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쪽 윈도우 스위치가 4개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2개 있는 이 버튼은 한쪽은 저쪽 반대쪽 창문을 한번 누르면 커튼이 내려가게 되고, 한번 더 누르면 유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유리가 내려가고 한번 더 누르면 커튼이 올라가고,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 이 버튼은 이쪽 커튼과 윈도우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뒤에 커튼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요 스위치, 선루프 덮개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선루프 덮개를 전동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역시 당시 이 플래그십 세단다운 이런 구성들이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쪽 반대쪽에도 이쪽과 똑같이 이렇게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죠. 기능은 똑같습니다. 모두 메모리와 통풍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벤츠 S클래스 현재 차량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가진 S500L 롱바디 차량인데요. 8기통 엔진답게 아주 이 정숙한 실내, 그리고 제가 이따 운전석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이 차량의 출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5500cc V8 엔진으로 388마력의 최고 출력을 자랑하죠.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속도 제한으로 인해 리미트가 걸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리미트 해제 시 280, 290까지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성능을 가진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S클래스를 느껴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승차감, 이 안락함, 그리고 원래 속도보다 시속 한 3, 40km 정도는 체감적으로 낮춰주는 듯한 이런 안정감, 역시 벤츠의 장점은 이 고속주행에서 진가가 드러나죠. 자, 뒷좌석에서 느낌도 대충 봤으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이 컨디션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벤츠 최고급 라인업이죠. 이 S클래스, 역시 이 S클래스의 아우라는 그 밑에 E클래스나 C클래스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S클래스만의
포스를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이 배기량도 여유가 있고 V8 5500cc 388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뭐 이 차 가지고 뭐 네이스를 물론 할 건 아니지만 출력이 남아 돈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지금 80km 속도에서 정속 주행을 규정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유유히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할 때 S클래스의 가치가 빛나는 거지 뭐 갈치기를 한다든지 어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달릴 때 S클래스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초고속 영역에 이른다 하더라도 S클래스만의 안정감은 확실히 이 고속주행에서 진가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현재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5만 4천 킬로 정도로 아주 짧은, 사실 2007년식에 5만 킬로대 주행을 했다라는 것은 차주분께서 이 차 말고도 다른 차량이 있다라고 이렇게 반증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주행거리만큼이나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은 차량이라는 것을 이렇게 몰아보면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아주 좋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각 유리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정숙한 차량이지만 더욱 조용한 실내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도 연식이 있는 차량인데 이 정도로 사용감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가죽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핸들 역시도 어떤 헤이짐이랄지 까짐 현상이 전혀 없죠. 도어 트림 쪽도 마찬가지고 뭐 천정, 시트 이런 하나하나 아주 정말 이 차가 과연 2007년식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런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고속주행 안정감과 안락한 승차감, 벤츠 S클래스의 네임밸류,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 음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보겠습니다.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별이 되어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자, 하만 카돈 오디오 음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브랜드 밸류가 있는 제품인 만큼 어떤 오디오 시스템에서만큼은 제가 오디오 쪽으로 매니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풍부한 이런 음질,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 악기 소리까지도 제 귀에는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넘치는 가속력. 엔진 출력은 정말 남아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과속방지턱 넘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이 주행 감각. 자, 한 번 더. 야, 역시 S클래스입니다. 이 서스펜션 자체가 현재 이 S클래스에는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실내와 외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외관과 각종 실내 옵션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클래스의 실내에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운전석 도어 트림에 이 스위치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메모리 시트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운전석 역시
열선과 통풍 모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를 조절하는 각도 조절하는 스위치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 R이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이 기능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운전석에서 이 조수석에 앉은 어떤 승객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죠. 더군다나 일반 차량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기능이 이 차에는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R 버튼을 누르고 자, 저쪽에 있는 조수석 쪽에 있는 기능들을 이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자, 시트를 이쪽에 있는 스위치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도 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열선과 통풍 시트도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R 버튼을 누르고 나서 누르게 되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풍을 먼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통풍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열선 이렇게 운전석에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나이트를 조절하는 나이트 관련된 스위치는 이쪽에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는 이 벤츠답게 이쪽에 위치해 있고 핸들 열선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돌리면 핸들 열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끄면 꺼지죠. 그리고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옵니다. 땡기고 넣고 올리고 모두 전동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점.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한번 켜볼까요? 자,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가 켜지게 되고요. 다시 파킹. 이 고급차답게 아날로그 시계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스위치는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시디 체인저가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시디가 현재 3개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죠. 총 6개의 CD를 이쪽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컵홀더. 컵홀더가 이렇게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벤츠가 다 그렇듯이 이쪽에 다이얼로 모든 기능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전화, 비디오, 그리고 뭐 사운드 조절도 이쪽에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손 운전할 때 얹고 이렇게 손을 받치는 거치대 역할도 하지만 전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화 다이얼 버튼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선루프 스위치와 실내등. 자, 요건 뒤에 커튼을 이쪽에서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앞쪽에 선루프 커튼은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가 2007년식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자, 정말 이 사용감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아무런 상품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입고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입고된 상태의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현재 이 차량의 시세가 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이 관리 상태 그리고 정비 내역으로 봤을 때 2,080만원이란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